안녕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지만 제가 오늘 스튜디오 세션 녹음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오전 이른 시간인데 지금 뭐 악기도 옮기고 뭐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일찍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일할 거라 옷을 되게 그냥 편하게 입었고 여기 이렇게 악기도 다 챙겼고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색은 진짜 예뻐요. 피, 팔 길이도 예쁘고. 안녕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빈티지 샵을 그냥 지나가다가 또 방앗간처럼 들렸다가 또 득템을 해가지고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바로 이 셔츠인데요. 이 셔츠 색이 진짜 핫핑크이다 못해 너무너무 쨍한 핑크색인데 저는 이런 원색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보자마자 이거 내 거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실크 소재여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되게 피부에 닿는 느낌도 너무너무 좋고 색도 예쁘고 또 이게 셔츠인데 목에 이게 카라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차이나 카라라 하나요? 약간 이런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색도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빈티지 셔츠들 특징인 것 같은데 살 때마다 항상 엄청 두꺼운 어깨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집에서 그걸 그냥 가위로 셀프로 그냥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이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묶어서 입어도 예쁜데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걸쳐줘도 너무너무 예쁘고 좀 뭔가 이 색깔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입한 게 바로 이 모자입니다. 뭔가 보자마자 색 조합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거 한번 써볼까 하고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는 빨간색, 그리고 남색,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는 또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모자 그래픽 같은 거를 보면은 어디 독일 맥주 축제나 뭐 레이싱 축제 뭐 이런 데에서 단체 유니폼으로 썼던 그런 모자 같기는 한데 그냥 너무 귀엽고 포인트로 휘뚜루마뚜루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 올래. 어떡하지?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촉감이 비슷하면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큰 거? 어, 떴다. 짠. Closed. 안녕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전 어제 연주 리허설을 잘 했고 오늘도 이따 오후에 연주 리허설을 가고 또 내일은 연주를 하는 날입니다. 뭔가 제가 또 리허설 하러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잠깐 왜 켰냐면 제가 집 구조를 살짝 바꿔봤는데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얼마 전에 이베이에서 빈티지 램프도 사고 또 혼자서 드릴로 벽을 뚫어서 이거 행거 설치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 벽 뚫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게 벽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콘크리트용 드릴로 이렇게 벽을 뚫음에도 불구하고 제 체중을, 온몸의 체중을 다 싣고 해도 되게 힘이 딸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저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서 제가 테크니커 분을 집에 모셔가지고 그분이 행거를 설치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영상이 그걸 제대로 한 번도 못 찍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은 빈티지 램프를 여기에, 예쁘죠? 제가 딱 사고 싶었던 램프가 진짜 주황 색깔 빈티지 이런 램프를 사고 싶었어가지고 제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실버 손잡이 같은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너무 또 예쁜 것 같아요. 딱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런 거여서 이게 70년대 빈티지 램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제가 설치한 요번에 그 행거. 제가 옷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 거든요.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저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전부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랙을 설치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금요일 날 연주 잘 마치고 토요일인 어저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너무너무 푹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랜만에 제가 플리마켓 구경을 지지난주 계속 일이 있어서 일요일마다 일을 해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고 막 16도 17도 막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요 바버 자켓을 꺼내 입었고 에코백도 이렇게 메고 이 바버 자켓은 왁싱 처리돼 있어서 진짜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동네 마실 나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외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